기다리는 걸 한번 해볼게. 저기 집에서 좀 연습은 하셨어요? 그거 던지고 받고 던지는 거. 예예. 뭐 할게요? 왜 이렇게 느리니? 응? 하나하나 움직여야지. 이거를 응용해가지고요. 박스에 넣는 거를 연습을 할 거예요. 박스 어떻게 넣냐면은 박스에 넣고 올라가고 하는 거를 앉는 거를 가르쳤어 가지고 앉는 거를 많이 가르쳤나 보네요. 옳지. 앉아서 기다리면 안 되고 이제 올라와야 되는 거 그걸 가르치는 거거든요. 이게 아니 사무실에는 이렇게 테이블이 하나 있거든요. 예. 그 테이블 위에 올라가서 항상 기다리거든요. 예, 예. 내 스스로 생각해서 규칙을 알려주는 거. 올라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 스스로 생각해서 내가 원하는 거에 무언지를 내가 추론을 해서 그거를 실행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루어링으로 이렇게 꼬셔가지고 올리는 거는 쉬워요. 예. 근데 지금 중요한 거는 내가 머리를 쓰게 하는 거. 왜 기다리고 있지? 예. 하고서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스. 한 발 올렸죠? 맞아? 그래? 한 발을 올려가지고 네, 허공을 해줬습니다. 지금 아빠한테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해결해 달라고. 자기 네 스스로 해결, 근데 얘 스스로 해결하게 만들어야 돼요. 반응하지 마세요. 반응은 만져주시면 안 돼요. 좀 해결해 달라고, 대신 해결해 달라고 지금 한 거예요. 움직이지 마세요. 아예 반응도 하지 마세요. 전혀 움직이지도 마시고 그냥 지켜보기만 하세요. 발을 올리면 준다는 규칙을 얘가 이해해야 돼요. 스스로 깨달아야 돼요. 자발적인 개가 돼요. 훈련받는 개가 아니라 생각하는 개가 돼요. 움직이신 반응해 주시는 거예요. 지금도 방금 반응해 주셨어요. 얘가 원하는 것을 해 주신 거예요. 도와달라고 했는데 얘가 스스로 해결하게 만들어야 돼요.
두 발까지 올렸죠. 한 번도 이런 경우 못 받아본 거예요.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발을 올리면은 예, 준다는 거를 이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굉장히 산만하죠. 집중 못하고. 네. 예, 이런 교육을 못 받아서 그래요, 얘가. 환경에 낯설어서 그러진 않을까요? 아, 그렇진 않아요. 지금 얘 성격 자체가 지금 교육을 못 받아가지고 계속 뭘 해야 될지를 몰라요. 떠 있어요 지금. 그리고 계속 견주님도 얘를 통제하려고 그래요. 아까도 보면 계속 부르고 자기 얘가 스스로 와가지고 내 주위 항상 머물러야 되는데 통제를 해요. 불러서 통제하고 불러서 통제하고 지금 만져달라고 계속 기다리고 가만히 계셨어야 되는 거예요. 한 번도 놀이 교육을 못 받아본 거예요. 훈련만 받지. 통제하고. 네, 집중력이 되게 짧아요. 또 딴짓하러 가죠. 이제 이해했어요. 두 발을 올려야 된다는 거를. 그걸 가르칠 거예요. 물론 이런 것들도 다 운동신경을 개발하고 그런 것에 목적이 두고 있지만 몸을 뛰어넘어야 돼요. 네. 앉기만 하죠. 스스로 얘는 행동을 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계속 앉아만 한다든지 그랬을 경우에는 자기가 스스로 자발적으로 어떤 행동을 하지 않고 이렇게 명령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를 수동적으로 만드는 나쁜 교육이에요. 이런 교육들이요. 스스로 지금 움직여야 되는데 Yes, yes, come. Yeah, good dog. Get it? Yes. Ready? Get it? Yes. Ready? Get it? Yeah.
그래서 몸을 이제 뛰어넘는 것들을 대해서 조금씩 거부감을 없애는 거예요. Come, ready? Come, yes, come. 돌지 말고, 돌지 말고. Let's come. Here, ready? Let's keep. Come, come, come. 루버링이 너무 많이 되는 것 같아. 네. 이걸 보지 않고서 안 움직여요 지금. 그래서 테이크 여기 사체를 켜자. 예스. 로데 집에서 뭐 훈련시키거나 그러셨었죠? 예스 굿독. 아니 그냥 뭐 네. 따로 별도로 제가 훈련시키는 건 없고 그냥 뭐 앉아 일어서 예, 예. 앞에 엎드려 이런 거.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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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 점. 오케이 업 예스 부터. Ready? Ready? Let's ta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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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앉아만 계속하죠. 앉아서 기다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걸 어떻게 가리키느냐가 더 중요하거든요. 일반 사람들은 그런 걸 잘 몰라요. 그냥 앉아. 이 어질리티 경기장 모습이고 외국의 인데 비슷하게 우리나라도 이런 식으로 해요. 가지고 여기에 서서 사람이 던지고요. 여기에 서서 사람이 던지게 돼 있어요. 네? 그리고 이 라인을 밟고 던지면 안 돼요. 이게 밖에 던지고 이제 1분 동안 시간을 줍니다. 1분 동안 최대한 점수를 많이 따는 경기예요. 예. 근데 여기 보시면 여기 1점, 2점, 3점, 5점인데 옆에 점 포인트 5점 플러스가 되죠. 예. 그거는 뭐냐면 점프해서 네 발이 공중에서 다 똑같이 잡았을 때 포인트 0.5점이 추가가 돼요. 그래서 1분 안에 이렇게 던져서 이 점수를 내는 건데 어디서 걔가 원반을 받았느냐에 따라서 플러스 점수들이 계속 만들어져요. 근데 이제 무조건 그럼 여기에만 던지면 좋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는데 예. 대신 거리가 멀잖아요. 예. 여기 가서 걔가 물고 돌아오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자 그러면은 그리고 또 하나 위험한 거는 멀리 던지고 여기가 좁아요. 여기 범위보다 이쪽 범위가 더 좁죠. 그렇죠. 그러니까 멀고 좁은 데다가 정확하게 원반을 던진 이 밖에서 봐도에는 점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무조건 멀리 던진다고 좋은 건 아니고 보통은 프로들은 어떻게 연기를 하냐면은 요 존을 노려요. 요 존을 이에서 좀 요 개를 멀리 던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 가운데 가장 넓으니까 그 다음에 회수가 빠르니까 여기서만 돌려요. 처음 그 보통 60초니까 59초 58초까지 여기서만 던져요. 그러다가 마지막 몇 초 남았을 때 롱으로 던지는 거예요. 시간이 넘었더라도 60초가 넘었더라도 여기서 원반에서 손이 떠나는 게 60초 아니면은 시간이 오버하더라도 여기서 받으면은 점수로 인정을 해줘요. 버저비터처럼. 네. 그래서 보통은 잘하는 사람들은 한 6번 정도 돌려요. 던져요. 10초마다 한 번 이거 왕복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여기에 5번 던지고 요 존에다가 맨 마지막에 이쪽 존에다가 던집니다. 그렇게 해서 경기를 운영해요. 그래서 한 번이라도 걔가 원반을 못 받거나 실수하게 되면은
예, 투수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예, 이렇게 하는 경기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레이즈가 아쉬운 게 이거군요. 또 하나 경기는 이것을 이제 디스턴스라고 하는 경기예요. 이렇게 하는 경기. 경기 규칙이 또 다른 게 있어요. 어떤 게 있냐면은 존 2에서 이쪽 존 2에 세 번을 던져요. 탁, 예. 탁, 탁. 그래서 성공해서 세 번 물어오는 시간을 합산해서 가장 시간이 빠른 사람이 우승을 하는 경기가 있어요. 그것을 어큐레시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롱 디스턴스라고 그래가지고 이걸 다 경기장을 다 무시해요. 무시하고서 여기서 이쪽으로 던져요. 던져서 뭐 여기 밖에서 떨어져도 상관없어요. 이쪽 바깥쪽에 대신 세 번을 던져요. 세 번을 던져서 여기서부터 요 끝까지 얘가 받은 곳까지의 거리가 가장 먼 사람이 우승을 하는 그걸 롱 디스턴스 경기라고 그래가지고 그런 게 있습니다. 네, 이렇게 가지고 대충 경기는 돌아. 오, 이제 잘 도네요. 오, 브라보, 브라보. 예. 네. 이제 잘 도네요. 많이 빨라졌어요. 볼트도 많이 좀 빨라졌네요. 이때 부르세요. 막 신나게 부르세요. 그래야지 얘가 회수가 더 빨라져요. 볼트 컴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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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볼트 컴 반대로 뛰시고 막 움직이셔야 돼요. 볼트 컴 그렇죠. 더 빨리 오잖아요. 드랍 돌아 다시 돌아 흥분했어요. 이제 또 부르세요. 네, 뒤로 뒤로 돌면서 막 움직이세요. 그렇죠. 네. 돌아. 네. 옳지.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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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 옳지. 빨리. 컴온. 성공했는데. 고, 돌아, 돌아. 예스, 컴온, 들어, 들어, 예스, 컴, 레디, 레디, 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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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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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느려, 느려, 컴, 컴, 옳지, 컴, 옳지, 컴온, 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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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스, 들어. 이걸로 드랍 이렇게 신호를 행동 신호를 예, 주는 거예요. 예. 이걸 드랍, 드랍. 네. 그다음에 돌아. 제가 지금 이렇게 만나야 되는데 원반을 잘못 쫓아가고 컴. 다시 동작을 통일하셔야 돼요. 드랍, 드랍, 컴, 컴, 컴. 이거 돌아, 돌아는 이걸로 하세요. 예. 컴, 돌아, 돌아. 자, 돌아한 다음에 타이밍을 맞춰보세요. 네. 타이밍을 맞춰서 차분하게 던져보세요. 빨리 던질 필요 없어요. 다 받아요, 어차피. 잠깐만요. 네. 동영상이 여기 찍고 있어요. 아, 네, 여기 찍고 있습니다. 아, 여기 찍고 계시네요. 네. 너무 늦었죠? 원반 던지는 타이밍이. 저 가져오라고 시키세요. Get it. Get it. Get it. 네, 원발이 지금 똑바로 채공 시간이
낮 없으니까 해가 못 받고 있어요. 떨어진다 해 받고 있죠. 타이밍을 잘 맞춰 보세요. 개하고 타이밍을. 나이스. 저 엄마는 다 가져와. 엄마 끝까지 가져와. 게으름 피우지 말고. 원반을 보여주시면 안 돼요. 이렇게. 네, 지금 계속 원반이 일정하게 날아가지 않고 삐뚤빼뚤하니까. 저 여유를 가지고 던지. 여유를 가지고세요. 예. 네, 조금 더 여유를 가지고. 지금 어디서 원반 계속 했으면 이렇게 던지, 이쪽에서 이렇게 날아가고 있어요. 여기서 왼쪽 어깨에서 오른쪽 어깨로 날아가는 게 아니라 가슴 쪽에서 어깨 쪽으로 날아가요. 그렇죠. 자세 좋습니다. 그 자세로 던지세요. 스핀 넣는 거 잊지 마시고요. 스핀 넣는 거. 또 가슴에서 올라갔어요. 무의식적 가슴에서 올라가요. 예. 네. 왼쪽 어깨, 왜 또 가슴에서 무의식적으로 빨리 던지려고 팔이 떨어져요. 여기 떨어져요. 다시 왼쪽 어깨에서 출발한다 생각하시고 왼쪽 어깨, 그렇죠. 예, 좋습니다. 지금 스핀이 안 들어갔어요. 날아갈 때 손가락에 걸리는 느낌이 나야 되는데 스핀이 안 들어가니까 채공 시간이 줄어들어서 그냥 원반이 뚝 떨어지게 돼요. 너무 늦었고요. 근데 채공 시간은 긴데 원반이 개보다 늦게 날아가니까 예. 쉽지 않죠. 예. 예. 너무 늦게 던지셨어요. 지금은 원반을 개가 한 3m, 4m 나가는데 던지셨습니다. 예. 왼쪽 어깨 대고 있다가 가슴에서 또 출발했어요. 원반이 왼쪽 어깨 대고 있다 던지세요. 그냥 왼쪽 어깨 대고 있다. 그렇죠. 스핀을 더 걸려야 돼. 지금 스핀이 안 걸려요. 가져와. Get it. Come. I get it. 그렇죠. 예. 조금만 더, 지금 왜 그러냐면 손바닥이 열려서 하늘을 바라봐서 자꾸 이렇게 슬라이스가 나고 있어요. 슬라이스가 손바닥은 여기 이렇게 수평 예. 그렇죠. 예, 많이 좋아졌어요. 조금 더 아래로 깔아서 던진다는 느낌으로 한번 던져보세요. 아래로 깔아서 던진다. 한 번만 딱 보자. 아유, 힘들어. 아래로 잘하셨어요. 아, 잘 던지셨어요. 예. 너 쉬어. 이제 레오 힘들다. 내일 꺼낼게요. 예, 힘 빼시고요. 너 던지는 게 타이밍이 너무 느려요. 얘는 그리고 놓고 자동으로 도니까요. 타이밍을 좀 더 맞추세요. 그냥 자동으로 돌아요. 너 위로 던지셨고요. 계속 오른쪽으로 슬라이스가 나고 있죠. 자, 그냥 편하게 여기서 이렇게 던져주세요. 수평으로 그냥. 수평으로 쭉. 힘주지 말고요. 힘줄 필요 없어요. 편하게 쭉 던져주세요. 힘 빼야 돼요. 힘 빼고 이쪽 어깨에서 이쪽 어깨로 그냥 힘 빼는데 10년 걸린다. 맞아요. 무슨 운동이든 힘 빼는 데 시간이 오래 걸려요. 힘 빼는데 10년 걸린다. 편하게 한번 던져보세요. 편하게. 스핀이 안 들어가고 있으니까 스핀. 이거 손가락 끝에 걸려야 돼요. 이게 딱.
차분하게 바람이 바람 불어 차분하게 쭉 건진다고 생각하세요. 차분하게 좀 민다고 원반을 미리 민다고. 그렇죠. 좀 낮았어요. 힘 조금만 더 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 힘들게 힘 더 빼시고 편하게. 원반이 지금 계속 계속이 어떻게 이렇게 떨어져요. 턱발을 안 올라가고 그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돼서 아. 그러니까 원반이 이렇게 날라요. 이렇게 되면 이렇게 날라요. 예, 열리니까 예.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오히려 이렇게 가는 게 좋아요. 이거보다는 그러기 위해서는 던질 때 이거를 확 던지려고 하지 말고 그냥 이쪽으로 차라리 안쪽으로 떨어뜨리는 거예요. 힘 빼고 이런 식으로 던지는 게 오히려 나아요. 이쪽으로 떨어지게. 그래 제가 밖으로 쳐내요. 여기 팔을 세워가지고 세워서 던지면 이렇게 돌아가요. 왼쪽으로 돌아가요. 오른쪽으로 돌아가는 게 제일 나쁜 거예요. 차라리 왼쪽으로 돌아가게 원반을 조금 세워보세요. 원반을 세워 던진다는 게 여기서 던질 때 아예 이렇게 꺾어가지고 아니요? 네, 그렇게 꺾어가지고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이렇게 여기서 던지시더라도 여기서 이렇게만 떨어지면 여기서만 이렇게 이런 식으로만 떨어져도 돼요. 나가면서 이렇게 떨어져요. 제일 안 좋은 게 지금 이게 이렇게 열려가지고 원반이 요 각도대로 차라리 이렇게 날라가는 거니까 날라가고 밀리지 않을 순간에 다시 한번 던져보세요.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네, 계속 지금 이쪽으로 가죠. 네. 손목이 열리는 거예요. 손바닥이 하늘로 가는 거예요. 예, 계속 오른쪽으로 가요. 열려서 그래요. 자, 이걸 뛰어가는 방법은 네. 실제로 스치고요. 제가 여기 있을 거예요. 그래서 딱 건졌을 때 저랑 예, 스치가 여기 여기 딱 스탑하면 되는 거예요. 계속 돌려볼게요. 이제 방향이 지금 자꾸 열려요. 이게 아, 이게 오픈이 돼요. 오픈. 아, 예, 예. 예. 이거 연습하는 방법은 여기 벽에 쓰셔서 연습하셔야 돼요. 근데 연습 원반 연습할 때 벽에서 가지고 여기서 팍팍 던집니다. 그러면 이게 안 넘어가요. 손이. 예, 제가 옆에 있을 때 이게 또 한번 해보세요. 치는 대로 맞춰고. 예. 지금 또 열렸어요. 순간적으로. 들어, 박수. 또 열려요. 여기서 지금 이게 이렇게 해요. 이렇게 세게 던지려고 이렇게 해요. 세게 던지려고. 그러니까 차라리 이렇게 던지자. 이렇게 던지자고. 이렇게 던지자. 이렇게. 그럼 등이 하늘을 보게. 이게 되잖아요. 손등을 신경 쓰세요. 손등을. 예. 아, 얘 힘들어서 안 되겠다. 너 쉬어. 예, 네, 오늘 수업 여기까지만 네.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기다려주세요. 놀 때까지요. 예. 네. 또 힘이 들어가니까 손바닥이 열립니다. 기다려주세요. 기다려주세요. 예. 네. 네. 해보고 예, 벽에다가 등을 쥐고 연습하세요. 오늘은 안 되고 연습.